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과학기술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매직의 상품계획의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대진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초기 당시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과 이게 제품으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제품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근원은 공기 중에 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기청정기의 미세먼지만이 아닌 부유공기까지 살균할 수 있다면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부유공기까지 살균해주는 올클린 공기청정기 바이러스핏의 개발 아이디어를 수립하였습니다. 필터 개발에 대한 저희 목표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러스를 완벽히 포집하고 사멸까지 가능하도록 포집 효율과 항균력을 둘 다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적합한 소재를 연구하였고요. 또한 항살균 소재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호흡 독성을 포함한 각종 독성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북대 교수님과의 산학 연구를 통해 필터 섬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성능을 입증하였고 실사용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성능 검증을 위해 국내외 공인시험기관과 연계하여 대용량 챔버에서의 부유세균 및 부유바이러스 제거 성능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UV 광촉매 모듈로 공기 살균기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이존화 교수입니다. 필터의 존재 이용에 따라서 많게는 100만 배까지도 이 COVID-19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방법은 바이러스의 이 비활성 정도를 파악하는 플렉 에세이와 CPSA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분해되는지를 판단하는 qRT-PCR과 바이러스가 자체가 파괴되는지를 판단하는 이 IFA 즉 형광 발현 분석법을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공기청정기가 모든 바이러스를 포집한다고 가정했을 때 4시간 이상부터 이 COVID-19 바이러스를 모두 사멸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터에는 CUS 카퍼설파이드가 합사되어 있어서 구리이온이 직접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특이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유전자를 분해하여서 이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외피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외피의 특이 단백질을 분해하여 비활성화하기 때문에 외피를 가진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는 대개 한정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 공간이 냉방기나 혹은 온풍기 등에서 공기가 강제 순환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파티클이 순환되는 공기에 실려서 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도 감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 공기청정기가 실내를 깨끗하게 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의 편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전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기술의 제 역할을 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품 개발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